사람도 강아지도 장내에는 수십억의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이 미생물들을 장내 미생물총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는 수백 종의 균주들이 각각의 역할을 하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장에 도움이 되는 유익균으로, 또 어떤 것은 장의 건강을 해치는 유해균으로 존재하며 균형을 잡아서 소화와 흡수, 그리고 우리 몸의 면역체계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각각의 강아지마다 장내 미생물총의 균주의 종류들의 비율과 그 수는 천차만별로 다르며, 이는 태어나세요 유전적으로 받기도 하고 엄마의 모유를 통해 받기도 하고, 또한 평소 먹는 것에 따라 다르게 성장하며 나름 장내 생태계를 구성해 조화롭게 건강한 장과 면역체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런 장내 세균총에 이로운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중에는요, 유익균의 한 종류인 유산균이 있습니다. 현재 시중에는요, 수많은 종류의 강아지용 유산균들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어떤 것은 효과가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효과가 없기도 하며, 또 어떤 것은요 오히려 내 강아지 장의 건강을 해치기도 합니다.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 비록 광고이지만은요, 제가 강아지 유산균계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하는 네슬레 퓨리나의 포티플로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평소 컨텐츠를 통해서요, 좋은 사료만 먹인다면 영양제는 굳이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또한 유산균 제제 역시요, 그리 권장하진 않는 편이지만요, 만약 굳이 먹이신다면 수많은 유산균 제제 중에 정말 효과가 검증된 좋은 유산균을 먹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요, 네슬레 퓨리나사의 포티플로라가 국내 정식으로 수입되었습니다. 이 퓨리나 포티플로라가 다른 유산균들과 다른 점은요, 오랜 기간 많은 논문과 임상실험을 통해 충분히 그 효과가 검증되었으며, 또 그 검증된 효과에 의해 미국에서도 동물병원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는 처방유산균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효과뿐만이 아니고 어린 강아지나 임신이나 수유 중인 강아지에서도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된 안전한 유산균입니다. 많은 데이터가 쌓여 논문상으로도 검증이 되어 있으며, 실제로 치료에도 사용되는 효과 좋은 안전한 유산균인 것입니다. 네슬레 퓨리나는요, 무려 12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반려동물의 역량을 연구하는 기업입니다. 전 세계에 걸쳐서 수많은 역량학자, 행동학자, 그리고 수의사들이 27개 연구소에서 지금도 우리 강아지들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여러 역량학적 연구를 하는 기업입니다. 특히 유산균에 대한 연구에서 많은 성과를 가진 기업인데요, 이번 강아지용 유산균 포티플로라는요, 엔테로코쿠스 페시움 SF68이라는 단일균주 유산균을요, 퓨리나가 자체 개발한 미세 캡슐 공정 처리한 유산균 제제입니다. 강아지에서 포티플로라에 입증된 효과는요, 강아지 장내 대표적인 유익균인 비피도박테리아와 락토바실루스의 수치를 증가시키고요, 위장관계 기능을 개선하여 소화 기능을 좋게 해주고요, 또 설사 증상을 개선하며 스트레스성 설사에도 그 효과가 입증되었으며, 면역 기능을 활성화하여 국소면역에 관여하는 IgA와 또 전신면역에 관여하는 IgG의 수치를 더 높여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물론 저는요, 개인적으로 젊고 건강한 강아지에서 굳이 매일 영양제처럼 먹일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산균이란 것은요, 장내에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균주가 아니고요, 불과 몇 시간에서 길어야 2주 정도 잠시 장에 머물다가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사라지기 때문에 건강한 강아지에게는요, 뭐 꾸준히 먹인다고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미 건강한 장을 가진 강아지는요, 너무너무너무 충분한 수의 유익균이 존재하고요, 이 유익균들이 효과적으로 유해균을 억제하고 아주 조화롭게 장내 세균들의 균형 잡힌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유산균 약간 넣어줘 봐야 별다른 이로운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요, 소화불량이나 질병 혹은 항생제 사용, 스트레스 등으로 강아지의 장내 미생물들의 균형은 언제든 깨질 수 있고요, 이때는요, 포티플로라 같은 강력한 유산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강아지가요, 변이 물은 설사를 한다거나 이산화, 여행, 이동 등으로 스트레스성 설사를 한다든가 면역이 약해 자주 아프다면은요, 이때는 포티플로라 유산균을 꾸준히 먹여주면은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퓨리나 포티플로라는요, 복합 유산균주와는 달리 단일 유산균으로 대부분의 강아지에서 그 효과가 일정하며, 또 미세 캡슐화 공정을 통해서 위장관까지 살아있는 1억 CFU를 보장합니다. 또한 안정적이며 생존력이 굉장히 높은 유산균으로요, 냉장 유통이 필요 없으며 굉장히 기호성도 좋아서요, 뭐 사료나 캔에 섞어줘도요, 큰 거부감을 안 버리고 그냥 잘 먹습니다. 이러한 유산균이요, 뭐 모든 상황에서 뭐 모든 아이에게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이 약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면역력이 떨어진 아이가 필요한 것이고요, 내 강아지의 장내 미생물들과 상성이 잘 맞는 유산균을 찾아 먹인다면은요, 좋은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 아이를 위해, 내 강아지를 위해 유산균을 먹이실 것을 고려 중이시라면은요, 동물병원의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 후 퓨리나 포티플로라 같은 오랜 기간 충분히 검증된 효과가 좋은 유산균을 먹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비록 광고였지만 제가 국내 정식 출시를 기다리고 있었던 강아지 유산균계 끝판왕인 네슬레 퓨리나의 포티플로라는 좋은 유산균을 소개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아지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